드라마 어워즈 2016 장편 부문체 우수상. 수상작은 한국의 육룡이 나르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winner of the serial drama Golden Bird Prize is Korea's The Roots of Throne. 육룡이 나르샤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프리퀄 드라마로서 뚜렷한 세계관과 짜임새 있는 연출로 통해 명품 드라마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여의 긴 여정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고맙습니다. 1년 동안 같이 고생한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고, 오늘 그리고 함께한 우리 두 작가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긴 기간 동안 너무 고생하신 스태프 여러분들과 배우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세계의 많은 드라마들과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저도 더 많이 보고 그 세계인들과 더 공감할 수 있고 유익하고 재밌는 드라마 지금까지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룡이 나르샤 작가 박상현입니다. 4년 전에 뿌리 깊은 나무로 이 자리에 똑같이 섰었는데, 4년 뒤에 뿌리 깊은 나무의 프리퀄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돼서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긴 시간 동안 육룡이 나르샤 50부작 드라마를 함께 만들어온 우리의 최고의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 어려운 드라마에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SBS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6명이나 되는 이 낯설고도 괴상한 드라마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 이야기가 통하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